벌금형이 확정적이게 되는 거죠. 합의금, 즉 이 돈이 목적이니까요. 자영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가 바로 알바에 관해서인데요. 좋은 알바, 착한 알바에 대한 이야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화제는 바로 무개념 알바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알바들도 영악해져서 법을 교묘히 이용하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사장님들이 극혐하는 알바 탑4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짤 많이들 보셨죠? 이 수년 전 인터넷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폐기알바 시리즈의 갑 오브 갑으로 유명해진 짤인데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던 학생이 급한 일이 있다고 저렇게 메모지를 편의점 유리문에 붙여놓고 도망간 사건이죠.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황당할 노릇이죠.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하기에 이 사건을 빌미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좀 아닐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주변에 흔하기도 해요. 알바 도중에 무단 이탈을 하는 거죠. 그것도 꼭 바쁠 때 말이에요. 식당 같은 경우는 바쁜 타이밍이 꼭 있기 마련인데 그걸 못 버티고 줄행랑을 치는 거죠. 저도 실제 경험이 있는데 대학교 시절 식당에서 알바를 하다가 새로 들어온 신입 알바랑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단체 회식팀들 때문에 일이 조금 힘들었던지 점심시간 후에 중간에 뿅 하고 사라졌어요. 덕분에 싸면서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 적어도 그 하루만큼은 좀 버텨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이런 알바들이 나중에 연락돼서 반나절 페이를 달라고 하죠. 노동청 운운에 가면서 말이에요. 보통 처음 오는 알바의 경우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시키지 못해요.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첫날은 대부분 설렁설렁 넘어가기 마련인데 이를 악용하는 알바들이 있죠. 고의적으로 말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한 건 한 거니까 하루 일당을 주긴 주는데 속이 쓰리죠. 괘씸하거든요. 게다가 고의적인 것을 드러내면서 그 뻔뻔한 모습까지 사장님이 느꼈다면 정말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서 얼굴에다가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폭행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들들 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적어도 양심적으로 본인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죄송하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일당은 당연히 챙겨줄 텐데 고의적으로 접근하는 놈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게 바로 이 세 번째 사례인데요. 평소 일을 잘 하다가 무단 결근 후에 잠수를 타는 거죠. 아무 연락이 안 되기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사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알바를 채용하는데 그제야 나타나서 다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놈들이죠. 누가 먼저 잠수를 탔는지는 기억에도 없는지 일을 안 시켜주면 부당해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적으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그간 같이 일한 정이 있으니까요. 적어도 인간적인 교류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알바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그 한 달치 월급만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을 게 뻔하니까요. 다행히 올해 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그나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처가 가능해졌죠. 3개월 미만으로 일한 알바생은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만 5인 이상 사업자는 해고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아직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라고 치면 이렇게 수많은 글이 나와요. 이 중 대다수는 알바생들이 해당 건을 빌미로 사장들과 일명 쇼부를 보기 위해 질문을 올려놓은 건데요. 영악해진 이 친구들이 단 하루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협박으로 사장들 머리 꼭대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실제 근로계약서는 출근 당일 작성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다만 사회통념상이라는 참작을 통해서 벌금을 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돈을 빌미로 접근하는 알바는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걸 미리 사전에 알고 접근을 하니까요. 그리고 알바생의 탄원서가 있으면 벌금이 낮아진다는 것도 파악한 뒤에 이 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례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파렴치한들이 따로 없죠. 사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건 사장님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다만 며칠 미룰 수 있는 문제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은데 악랄한 놈들은 이런 걸 쉽게 넘기지 않죠. 합의금, 즉 이 돈이 목적이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갑질 알바들의 방패가 되는 노동청 신고는 무조건 사장님들이 근로감독관들을 만나야 하는데요. 장사하기 바빠 죽겠는데 오며 가며 시간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보다 더 문제인 건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게다가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들은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장님들이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괜히 밉보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편파적인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들도 여럿 있는데, 어쨌든 사장님들은 알바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 역시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조사하지 않고 노동청의 의견을 거의 보통 수렴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적이게 되는 거죠. 이 앞뒤 따져보지 않고 말이에요. 고용주가 갑이었던 시절은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늘어만 갈 뿐이고요. 장사가 안 되는 것보다 직원, 알바생 때문에 속 썩어서 장사를 때려치우는 사장님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죠. 키오스크, 즉 무인 결제기를 쓰면 해결되지 않냐라고 장사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사장과 알바생 간의 공정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사장님들 욕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뚜렷한 관련법이 새로 생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을 따지기 전에 인간적인 알바생, 인간적으로 알바를 대하는 사장이 될수 있도록 말이에요. 인간적인 알바가 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